다음 선수 사솔 선수입니다. 네, 사솔 선수 이 볼더링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스 클라이밍에서도 결승전에 진출을 했네요. 아, 사솔 선수 네. 예, 지난 11월에 있었던 네. 드라이틀링 대회에서 5위의 랭크가 됐어요. 아, 네. 5위의 랭크가 돼서 초반 시작치고는 네. 아주 굉장히 좋은 스타트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솔 선수의 목표는 네. 이번 대회와 그리고 오는 11월에 네. 다시 또 펼쳐질 예정인 드라이틀링 대회 네. 국가대표 선발 2차전에서 네. 좋은 성적을 거둬가지고 내년 시즌엔 다음 네. 시즌엔 네. 이 볼더링 월드컵 시즌 전에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무대에 진출하는 게또 지금 사솔 선수의 목표예요. 사솔 선수 욕심쟁인 것 같아요. 욕심쟁이에요. 네. 네. 아,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사솔 선수가 볼더링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사솔 선수가 또 원래는 또 리드 클라이밍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리드 클라이밍 베이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볼더링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또 사솔 선수 스피드도 강합니다. 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 아 그때 도쿄올림픽의 경기 방식이 컴바인드 방식 아닙니까? 네. 예, 스피드, 볼더링, 네. 리드를 네. 다 해야 하는 컴바인드 네.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뭐 스피드가 퀄리피케이션이 되고 네. 뭐 볼더링이 세미파이널, 리드가 파이널이 될지 아니면 네. 그 세 종목을 다 해서 그 종합성적으로 순위를 가릴지는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무튼 뭐 사솔 선수에게는 뭐 어떤 형태로 경기가 치러지든 간에 네. 뭐 아주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네. 네. 2020년 도쿄올림픽 기대되네요. 그리고 네. 또 2024년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네. 사솔 선수가 지금 진출을 네. 예, 꿈꾸고 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솔 선수 뭐 워낙 이 동작들을 보면은 시원시원하고요. 시원시원하죠. 네. 정말 사솔 선수의 동작 네. 보면은 예. 등반 스피드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네. 더군다나 이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볼더링처럼 몸에 파워를 갖다가 요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솔 선수는 이미 볼더링 무대에서 검증이 된 선수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네,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아주 뭐 척척 해낸 그렇죠.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사솔 선수가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었죠. 볼더링 무대에서도요. 아, 그럼요. 네. 많은 선수들이 추락을 많이 했는데 사솔 선수는 그걸 정말 쉽게 만드는 그런 네. 예, 마력을 가진 선수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아이스 클라이밍 이번 결승전에서 사실 이 아이스 캔디 구간이 이제 바로 위로 보이네요. 네, 이 구간이 이제 보입니다. 크로스 구간인데 과연 네. 이 사솔 선수가 이 구간을 쉽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또 어려워할 것인지 사솔 선수가 또 저 구간을 여기가 왜 어려운 구간이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의 쉬운 네. 구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남자부에서 그 다섯 번째 홀드 구간 네. 거기서 다섯 명의 선수가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여자부에서도 벌써 아이스 캔디에서만 네 명이에요. 네, 그렇죠. 네. 같은 구간에서 같은 구간에서만 추락을 네 명이에요. 네. 네. 네, 이제 드디어 사솔 선수 이제 아이스 캔디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시간도 지금 4분이 넘게 남았어요. 네. 아, 등반 시간 빨라요. 아주 네. 좋아요. 역시 사솔이에요. 네. 오버인 네. 구간에서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네, 써서 이제 아이스 캔디 구간으로 진입을 성공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걱정이라면은 이제 사솔 선수가 평소에 이제 훈련을 하면서 네. 예, 그 드라이 툴링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드라이툴링 구간은 뭐 홀드 구간은 아주 익숙할 텐데 네. 이 아이스 캔디라는 구조물은 사솔 선수가 처음 만나본 구조물이거든요. 아, 익숙하지 얼음을. 않겠어요. 예, 네. 그 익숙하지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플레이할 때 어떨지 조금 근데 지금 위험해요. 지금 왼손 그렇죠. 이 아이스 엑스 보내봤던 자리 저 자리는 네. 앞서 등반했던 하민영 선수가 네.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타격을 했던 그렇죠,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예. 자리였는데 근데 지금 사솔 선수가 그 구간을 지금 이미 그 네. 구멍을 뚫어놓은 예, 네. 그 홀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사솔 선수도 역시 이 아이스 캔디 구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사솔 일단 선수? 반동을 이용해서 네, 다음 홀드를 네, 겨냥해 보는데요.
코어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점이죠. 예, 예, 아이스엑스를 지금 짧게 잡고 네. 예, 핸들을 짧게 잡고 두 손으로 같이 당긴 다음에 한 번 더 아, 다시 반동? 아, 그렇죠. 반동 좋아요. 네. 반동 좋아요? 네. 아, 여러 번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 지금 하단을 한번 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솔 선수 좀 있어요. 지금 사솔 선수의 파워업 그렇죠. 어,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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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주고 아, 아 다시 또 피겨, 올라타네요. 피겨포하네요. 아, 이 밀어주는 아니죠. 거 좋았는데 예, 사솔 선수 아이스캔디 하단을 밀 때까지는 아주 희망적이었는데요. 네. 좋았는데요. 네, 다시 아, 다시 한번 밀지 않을까요? 지금. 손을 아, 풀면서? 네, 네, 안 돼. 피겨포로 다시 또 반동을 주는데요. 피겨포. 네, 아, 여의치 않아요. 지금 피크가 홀드 주변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어요. 네, 아 사솔 선수 그러니까 애가 차요. 사솔 선수가 계속 피겨포를 갖다가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죠. 사솔 선수도. 네, 계속 같은 동작으로 지금 시도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 걸리지 않아요. 정확한 스윙이 되질 않고 있어요. 네. 아 사솔 선수 지금 데미지 많이 왔어요. 데미지 많이 왔어요. 거꾸로 매달리다시피 해서 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를 해보는데요. 사솔 선수 아, 아 걸리질 않네요. 사솔 선수의 파워라면 아이스캔디 하단을 밀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버틸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방법을 아 사솔 선수가 아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네. 이 아이스캔디 구간을 갖다가 자주 만나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아 지금 이번 대회 들어와서 네. 지금 처음으로 아이스캔디 구간을 만나보게 된 거거든요. 네, 이거 경기장에서 사수 선수가 예. 아이스캔디 구간에서 지금 거의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예 지금 4분을 예 네. 남겨놓고 아이스캔디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미 3분을 썼어요. 네. 이미 매달려서 아, 사수 선수 정말 대단한 지구력입니다. 아 시간 이제 종료되겠어요. 아이스캔디에서 아 다시 반동 네 다시 반동 10분 아. 안 걸려요. 네 사수 선수 아, 아 지금 어떡하나요? 앞서 등반했던 네. 김민지 선수는 예 기가 막히게 잘 겨냥이 됐어요. 홀드에 네, 정확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사솔 선수에게는 그런 운이 따라주질 아, 않네요 지금. 지금 계속해서 시도를 거듭하고 있지만 네 성공을 하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몇 번째인가요 사솔 네. 선수? 시도만 벌써 한 20여 차례 넘었죠. 네 보통 저 정도 했으면은 추락을 했을 것 같은데. 저 정도 했으면 추락으로 이어집니다. 네 근데 사솔 선수 끝. 까지 지금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걸리질 아, 않아요. 사솔 선수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약간의 테크닉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 하단부를 좀 발로 밀어주면서 아 그게 경기 경험이죠. 아, 시간 종료됩니다. 세상에 사솔 선수 아, 아이스캔디 구간에서 네. 피겨포로 매달려서 4분을 썼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사솔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사솔 계속 같은 네, 방법으로 여러 시도를 네, 한 끝에 네.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네, 모든 시간을 아이스캔디에서 다 썼어요. 무려 4분을 썼어요. 네 대단합니다. 아. 사솔 선수에게 경기 경험만 가미가 된다면 네. 제2의 네. 신윤선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충분할 예.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오늘 모습 보니까요. 제2의 신윤선 네. 뭐 제2의 송환날에 뭐 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사솔 아, 선수. 그럼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 이 아이스캔디랑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솔 선수의 기록은 10.191입니다. Human in Nature, Mountain TV.